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했습니다. 개회했어? 네, 자리를 떠나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에 맨날. 자, 형사 고발 조치 다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퇴거 명령을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입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려 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입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려 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지금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145조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선진화법 제166조 노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 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만하고 위원장님. 나 조용히 회의 참여했잖아요. 회의 진행하세요.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일 진행하세요. 자, 내일 진행하시고 유상봉 간사 들어가세요. 내일 진행하세요. 그럼 퇴거 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 번 했습니다. 퇴거 명령 했습니다. 무슨 근거가 퇴거 명령? 국회법 145조 2항. 거기에 뭐가 있어요? 퇴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법사위원들 퇴거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하라고 하세요. 예상을 가시고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145조 1항 2반입니다. 145조 질서 유지 조항 1항 2반입니다. 들어가세요. 자, 경고합니다. 들어가세요. 오늘은 고 최수근 해병 일주기입니다. 먼저 고 최해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 진상규명을 통해 고 최해병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그 최해병의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를 짧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켰는지, 장화에 물이 들어가면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저희 아들은 수영도 못하고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걸로 아는데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고 최해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절절한 최해병 어머니의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최해병이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2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법사위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님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순직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님, 밖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1차 구두경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질서유지권 발동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협조해달라고.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떠들면.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양쪽에 같은 숫자로 하도록 하고 간사님들 있습니까? 유상봉 간사님, 김성훈 간사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간사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까? 김성훈 간사. 지난번에 했어요. 아, 네. 저기요, 오늘 좀 경건하게 임합시다. 네? 아니 선배님이 제안하는데 그걸 일거에 무시합니까? 송석중 의원 발언권 없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발언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법사위에 쏠려 있고 오늘은 최혜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좀 진지하고 경건하게 우리 최혜병 생각하면서 오늘 청문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양쪽에 두 분씩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 숫자는요. 간사만 여기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자르시면 안 되죠. 회장이라니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발언권 없고 얘기해 달라는 발언도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자중해 주세요. 양쪽 다. 송석준 의원님은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을 간사가 합의를 할 통해서 합니까? 확인해 볼 테니까. 네. 네? 확인해 볼 테니까 지금 봐도. 네. 의사진행 발언 의원들 내 숫자 확인할 테니까. 네, 두 분씩만 하세요. 숫자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하지 마세요. 회의하세요. 잠깐 김성관 사님도 두 분씩만 하세요. 누구? 예? 두 마시만 해. 알았어. 자,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제안에 따라서 세 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세 분씩만 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여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당 쪽 누가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셔서 3분간 하세요. 자 잠깐 발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은 질의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에게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니까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맞도록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 안타까운 우리 고 최수근 해병의 순직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고인은 우리 해병대 자원 입대에서 정말 성실하게 군복무를 했고 또 우리 안타까운 수해 현장에 지원 나가서 이렇게 대민 지원 하다가 안타까운 이런 순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관계 기관들 또 관계 지휘관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와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놔두는 다양한 어거지 억측과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범위에 따라서 수사해 주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 이런 국정마비 또는 해병대의 정상적인 기능마비가 없도록 또 촉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중간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해병대 이 순직 사고는 정말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지만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의 애압, 수사 애압으로 비화가 되고 이것이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자, 이게 소위 탄핵 청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청원을 올려서 우리 중요 안건이라고 청문회에 오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위원님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것은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자 송석준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불법 청문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석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곽기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청원법에 의하면 5만 명이 넘었고 이것은 국회 사무처에서 의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이 법사위에 자동적으로 회부된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소위로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법사위에 회부된 이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이나 되는 청원은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소관이고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때 이미 답변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던 10만 명 청원은 당시 국민의힘 측 여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있게 되는 이 국민동의 청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되었고 자동 회부된 청원 심사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처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탄핵 소추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측 의사진행 발언 누가 하시겠습니까? 민주당님 그 답변이 제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이성원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이성인 의원님. 예, 조용히 하세요. 오늘 아침에 체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분향소에 가서 진실 규명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입니까? 저희들이 출정요구서 하나 전달하러 가는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청문회가 의결되고 그에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윤석열 파리게이트를 쳐서 국민들을 막고 출석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주진우 비서관이 들어보세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통화했다는 내용.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끼어들지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에 의해서 3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중간에 자르잖아요, 계속. 위원장은 의사진행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상 의회 집에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국회법 49조에 국회법 46조가 아니라 49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자, 의사 정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상범 간사하고 일문일답하는 거 아닙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이성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근무하면서 최혜병 순직 사건 2차 보류 결정 전에 44초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이 의원으로 앉아계십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런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자, 잠깐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잖아요. 말고 이외에 또 추가로 주시겠어요? 세 명씩 아까 합의하지 않았어요? 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성일 의원님 나머지 발언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피해야 할 회피가 당연히 필요한 의원님은 여기 계시는데 당연히 의원에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면 지금 02-800-7070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므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와 회피하지 않는다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회법상 주진우 의원을 배제시킬 방법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윤리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결을 통해서 온다면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국회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당장 배제시킬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잠깐 여보세요. 저기 잠깐만요. 곽규태 의원님.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민주당 곽규태 의원님.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매사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곽규태 의원님도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누가 하시겠죠? 자, 주진우 의원님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성윤 의원께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반갑습니다. 이성윤 의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죠. 그런데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그거를 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신문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아주 부분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 내역이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그 일반 전화, 현재 누구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약 같은 발언을 이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소가 잘못됐고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위원으로 계속 계시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해충돌이고 편향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저는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번 해보지 않은 비서관, 저와 통화해보지 않은 간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도 굉장히 통화 내역이 많고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지금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실 법률의 주요 참모인데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치 순직해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왜 제가 뒷단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전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와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는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제 휴대전화 점검을 해봤거든요. 여기 국회나 뭐 정보기관이나 어디 전화번호 오면은 일반 번호를 저장해 두면 당연히 계속 자, 이간태 의원님도 발언 중지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건태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하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나와보세요. 일리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 출입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계속 괴로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오시려고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지금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확인해서.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확인해서. 적절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자. 자, 앉아주세요. 사방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야, 무슨 말이야? 앉으세요. 당신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야. 당신들? 정신을 네, 뭐예요?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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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조용히들 하세요. 전현희 의원님, 아까 상황과 지금 상태를 잠깐 좀 얘기하세요. 어떤 상태인지. 자,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그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그 뭐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력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예,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들었고요. 그 전현 의원님은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네?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금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목사회장님 발끝을 났잖아요. 그거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말을 밟혔어요. 누가 밟혔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고동진 의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원님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앉으세요. 짓밟힌 고동진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전현 의원님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의사진행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지금 폐병의 순직 1주기이자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인 고 이해람 중사의 빈소가 순직하신 지 3년 2개월 만에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장례가 치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에서 최혜병 순직과 마찬가지로 고 이해람 중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증인 불출석과 관련돼서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저희가 이 출석 요구서 송달과 관련돼서 호욱진 용산 경찰서장 이분은 이 언론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송달 방해 혐의가 저는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폭력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께서 해주시고요. 이재성 202 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민성 대통령 경호처 보안팀장에 대해서 공문 서류를 바닥에 투기함으로써 공용 서류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이 공무집행이 이 방해된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고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많은 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수사 외압과 이첩 보류 회수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집중되었던 7월 31일과 8월 2일에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근무 기간에 1년 중에 한두 번, 1년 중에 뭐 10번 이런 통화 기록을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깊이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7월 31일과 8월 2일은 진실과 의혹을 밝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찌됐건 그럴 리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다하고 나서 누가 통화했는지 그리고 이 정말 최혜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이 입증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혜병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원석에서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하시고 증인 선언 증인석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법적 책임을 다하시고 나서 법사인으로서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께서 엄중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 일단 들으세요. 자, 장경태 의원님도 발언 정리해 주시고,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에게 용산에 우리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증인 예상 명단에는 올라왔으나 그분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해서 그랬겠느냐, 다 위에 다 지시받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26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분들은 증인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의원님도 주진우 법사위원에 대한 회피, 배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상 지금 있는 주진우 법사위원이 당장 증인석에 가서 증언선서를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국회법 절차에도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발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사진행상 주진우 의원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장경태 의원이. 여러분들, 위원장이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달라고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자,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3차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로 가격합니까? 아,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하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만 얘기하세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그 비서관이랑 통화하면 대통령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주진우 의원님, 위원장이 위원장이 확인하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게 무슨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나가서 한번 해보시죠. 주진우 의원님, 장경태 의원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하세요. 자,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 그런 질문 자체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신상 발언도 있고 충분한 발언권은.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법 그때 거기서 읽어보시죠. 제가 잠깐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박은정 의원님 조용하시고. 주진우 의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 읽어보세요.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이거 좀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 및 보충 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자,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자, 그 다음 국민의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국민의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이 4년 만에 제가 국회에 재입성했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좀 살벌해졌습니다. 이 상대 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이 편가르기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 국회만이라도 좀 더 타협하고 또 화합하고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이 청원에 기초한 이 청문회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5만 명 이 청원 서명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지금 여야 구도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이거 어떻게 평가할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중진 의원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법사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청원법 제5조에 보면은 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그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청원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라는 청원입니다. 이건 국회 법사위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이 법사위에 넘어왔어도 청원심사소위에다 넘기고 21대 때 우리 국민의힘의 여상규 의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인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청원에 긴가한 청문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청문회를 끝나고 우리가 뭔가를 종결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죠? 그냥 촉구 결입니까? 네,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진행 발언하는 뭐랄까요? 그 태도랄까요? 자세랄까요?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의사진행만 할 때는 저렇게 좀 조곤조곤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조배수 의원님처럼 의사진행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동의 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닙니다.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제가 회부되지도 않을 청원을 마치 회부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원 조건에 따라서 자동회부됐고 그 자동회부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법 청원에 대한 125조 5항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 사이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제가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를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 네, 여기 앉아 계신 참고인 중에 한 분은 용기를 내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황을 모두 밝혔고 지금 살해 협박도 받고 계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위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참고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와 책임 감면 조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 조치를 받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고 진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언론이나 그 누구도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나 신분을 추정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 신분이 공개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면 공익신고와 관련돼서 만약에 범죄행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고 또 직무상 비밀이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을 하시고 법에서 인증되는 모든 보호 조치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용기 응원하고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앞에 지금 피켓을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붙였다가 또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붙여놓은 그런 피켓을 다 떼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간사님 오시라고 해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앞에 있는 부착물은 떼시도록 제가 권유 말씀 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기현 참고인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니 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법사위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아까 전현희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 상처 부위도 확인하고 그래서 신상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아까 신상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겸 제가 발언을 드려서 공평하게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드리고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배석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원은 우리 법사위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에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지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해도 법사위나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 이 청원에 따라서 그럼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개개 국회의원 다니면서 제발 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법사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겁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까? 결국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개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개위원이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적인 의사에서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가 결정하고 아니면 본회의가 결정해서 당신들 이 청원에 따라서 반드시 청원해야 되니까 빨리 청원 발의하고 서명하세요 라고 하는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그럼 중요한 안건이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든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그거에 따라서 청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상규 위원장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몇 명 찍어가지고 당신들이 반드시 청원 발의하고 동의해야 된다. 저 탄핵 발의하고 동의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해봤더니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탄핵소추 발의 안 하고 서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결정하실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무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26조에는 1, 2항으로 청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헌법에서 단 두 개의 조항으로 26조에 규정해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는데 청원 제도를 이용하라고 헌법에까지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정도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신상 발언 하세요. 과거 우리 민주당이 용팔이 폭력 전당대회를 한 3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 전수받아가지고 가팔이 폭력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도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법사에서 제가 발언이 끝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박근택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사태질 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청문회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시죠. 제가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도의 마음을 판단합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권한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요. 발언해도 어차피 방송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료 요구 김영민 의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아니 박지원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회의실하고 무슨 말이 자 자료 제출하세요. 요구하세요. 그건 신상 발언 주셔야죠. 대놓고 상대의원을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회의장에서 뭐라고 김영민 의원 발언하세요. 야 끼어들지 마 이랬어요. 야 끼어들지 마. 유상범 의원님에게 했던 저한테 했던 그거는 나라는 뭐라고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대지 마. 나대지 마는 좋은 발언입니까? 나대지 마는 좋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발언 좀 합시다. 곽규택 의원님 발언 좀 합시다. 다른 의원 발언 방해 마시고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아이고, 진짜.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은 지금 경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어요. 곽규택 의원님,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자, 김용민을 빨리 발언하세요. 자, 국회 증감법 2조에 따르면 자료를 요구받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자료를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증감법에 제한이 없으면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성근 군대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현황 예약 일시 실제 사용 시 사용자 및 사용 일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71건 정도 사용한 자료가 왔는데 임성근만 이름이 있고 동반자 이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국회 증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실명을 그대로 다 공개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실명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제출한 담당자가 보니까 국방부의 복지정책과장 공군대령 김진성, 복지운영 담당 공군중령 김대철입니다. 이 두 분의 판단으로 만약에 자료 제출을 이렇게밖에 부실하게 못한다라고 하면 국회증감법 제4조 2에 따라서 징계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증인에 대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임성근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자료 제출은 임성근 증인에 대한 자료인데 그건 국방부 국방부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증감법 제12조 1항 2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는 들립니다. 그러나 중계방송되는 TV 화면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켜진 의원님 발언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면 그 의원님은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그냥 발언하세요.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그러면 그것만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관없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면 여타의 소음과 관계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앞서 유상범 간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착물 저거는 좀 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도 부착물을 붙인 것을 떼라고 했고 제가 대략 보니까 시간도 비슷합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네, 간사님 잠깐 네. 얘기하세요. 저희 김영민 의원께서 뭐 자료 제출 관련된 지적된 내용을 공유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 의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건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지금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면 각 방으로 잠깐만 해주시죠. 알겠어요. 네. 지금 의원님, 간사님 각 방으로 지금 다 제출돼 있으니까 그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착물 떼주시고요. 네, 부착물 좀 떼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이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 증인 22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등 6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국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행정관 등 증인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및 호우 피해 대응, 조태웅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일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고 최해병 추모식, 김형래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자 현 해병대 이사단 오여 단장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은 직계가족 간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14시부터 19시경까지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며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20시경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므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 사유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입니다.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입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 등을 말씀드릴 순서이나 임성근 증인께서는 선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증인 중 선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변경하실 증인은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정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선서자 해병대령 박정훈. 다른 증인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증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 소명을 듣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인선서 거부하는 것이 면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국회 증감법 15조 사항은요, 고발이 되면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재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개월 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께서는 다른 분들 증인 선서를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은요, 피해를 본 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 본인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발언대 나와서 하세요.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임성근 증인 말씀대로 증인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현재 참고인으로 와 있는 그 변호사 중에 김기현 참고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각종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해서 마치 지금 현재 그것이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마치 깊은 음모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최장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맞는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박정은 대령의 변호인도 되고 그래서 긴급히 저희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서 현재 그 김기현 참고인을 증인으로 다음에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자, 법사위 의결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간사 간 협의를 해주셔서요. 아니, 간사 간 협의를 해주세요. 간사 간 두 분이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자,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자, 네, 김규현입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상범 의원님인가요? 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오늘 그러면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으세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대로. 그래서 국회법을 살펴봤습니다. 국회법, 증감법이죠? 증감법? 증감법 7조에 보면은요, 원래 증인으로 의결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출석 요구서를 7일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항에 출석한 사람이 아 나는 증인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를 나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후에 할지 바로 할지 그걸 협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신문 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균택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죠. 예. 임성근 증인, 오늘도 증인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증인선서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아니,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얘기해.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어차피 동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년 저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뒤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죠? 마련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겠죠? 네. 그거 그 이후에 거라도 좀 우리가 정황을 살필 수 있게 휴대폰 검증하는데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소수의 의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의 통화 내역, 전화번호, 저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한번 좀 제출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의 입회하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추려고 하는데 나중에 의결을
그 위원장님 통해서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섭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800에 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070 그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아니 7070 전화 회선 사용자가 누군지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냐가 아니냐가 아니고 본인이 아냐 모르냐를 묻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실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여전히 있다 이 말씀이군요. 밝힐 수 없습니다. 예. 임기훈 증인 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그 문제가 그 발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경로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보안상 역시 안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은 조선 왕조 시대의 내금위장이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간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국가 안보.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공직자 맞습니다. 근데도 공직자로서 밝힌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국가 결국은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말든 그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사유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해당하더라도 나설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규현 지금 현재는 참고인인데 좀 나와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식 계좌를 관리해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그 관계, 이종호가 평소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명로비, 임성근 사안장의 구명로비에 관여를 했고 사성장군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거 들으셨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녹취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호는 그 사성장군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성장군 만들기를 떠나서 조모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죠? 그 사후적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화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예. 예. 근데 영등포서에 그 수사 외압을 가하는 바람에 그 승진이 무산됐다는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피웠던 조모 경무관 거기는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의뢰를 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조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펼쳤던 영등포 형사과장은 이번에 좌천이 됐더군요.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모 경무관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 이종호가 평소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VIP라고 칭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이따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은 녹취록에 보면 산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부토곤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저 이종호 씨는 그것을 그 골프장 뭐 산부 예약이라고 하지만은 전 국방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더니 군 골프장에는 1, 2부 그 예약은 있어도 산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부토곤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산부를 언급한 뒤로 그 산부토곤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저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중인의 생각은 어떤지, 참고인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치안감 경찰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녹취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네, 거기에서 보면은 통화 내역 중에 이제 경찰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통화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뭐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만약에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부적절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실관계가 적절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시간 이미 지났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종호 전 대표와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평소에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3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업 얘기인 줄 알고 있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규현 참고인 잠깐만요. 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 속개 시간에 바로 증인선서 할 예정이니까요. 의결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곽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먼저 유재은 증인에게 조금 묻겠습니다. 유재은 증인, 그 제가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된 7월 31일부터 그 8월 2일까지 사이에 그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5번 있고요. 예. 네, 3번은 제가 걸었고 2번은 박정훈 대령님이 걸으셨습니다. 그 통화한 내용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회의에서 이제 그 군사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뭐 물어보셨고 제가 군사법 개정 취지가 이제 그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이제 군에서 다뤄지지 않고 빨리 민간에 나가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첩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박정훈 수사단장님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드린 게 계기였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인계서를 받아서 어떻게 이첩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로 네 계속 이제 전화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이후에 통화하신 대략의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계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인계서를 보냈다라는 전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왔었고요. 그래서 인계서를 제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네, 인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인계서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야 제가 이제 그 인계서 내용이 어떤지를 알게 됐고 이 사건이 뭐 이제 세병대 수사단이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사실관계를 이제 인계서 내용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계서를 받고 메일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제 알려달라라고 메일에 대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여전히 군사법상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사단장님께서 그 약간 저한테 불쾌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불쾌한 말씀 중에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수사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건 아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장관님 취지에 맞게 군사법 개정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박정원 대장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까 말한 거를 그 수사 개입이라고 말한 거 미안하다. 그래서 아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전화를 끊은 기억이고 그때 이제 장관님 결재본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아 그때 장관님 결재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법무관리관으로서 그 사건의 인계 방식이라든지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왜 그에 대해서 당시 수사단장은 수사 개입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갑자기 낸 이유가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화를 내신 거는 아니고요. 저한테 뭐 그렇게 바쁜 법무관리관이 뭐 이런 걸로 전화를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비아냥 되는 걸로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법무하고 이제 군사경찰 간의 약간의 이제 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법무가 혹시 사건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수사 개입이냐고 그렇게 느끼시냐고 여쭤본 거였고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박정훈 단장이 수사 개입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 그 당시 법무관리관에게 한 건 맞네요. 그죠?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한테 불쾌한 말씀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입이라고 느낀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7월 31일, 8월 1일 그 사이에 있었던 통화 맞죠? 네. 그러면 우리 법무관리관의 입장에서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는 수사단장이 당시에 다른 국방부 뭐 간부로부터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내의 상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서 뭐 수사 개입을 자기가 받았다든지 또는 특정 혐의에 대해서 뭐 본인한테 연락이 온 게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통화를 외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난 1년간의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신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엉뚱하게 좀 대답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그 시기에 해병대 상급자라든지 다른 관계자로부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고 있는 뭐 수사단장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는 그 군사법원법 개정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당시 그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그런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수긍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법의 취지를 잘 모르던 입장인가요? 제가 그 뭐 당시의 그 반응까지 뭐 그 기억을 한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처음에 전화드릴 때 이 사람이 이 전화를 왜 하지라는 거에 의문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장관님의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부터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고 이해람 중사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더 이상 이제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더 개정 취지가 생기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최대한 지켜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유재은 법무관리관, 금방 그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군사법이 개정된 그 네. 원인이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람 조사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무슨 얘기를 전했냐고요. 그러니까 군사법의 개정 취지였고요. 그 네. 개정 취지상 이제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으면 그 수사는 이제 군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망 사건의 범죄가 개입된 것이다라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조사를 자, 조사나 제가 수사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자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1항에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박정훈 대령이 그리고 제1광수대가 이거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군사법원법상 변사사건권도 저희한테 자,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변사사건인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이첩하는 거죠. 예, 그렇죠? 수사권이 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 직권남용이에요. 이첩할 때 이첩 인계서는 봤어요 안 봤어요? 나 인계서는 받았습니다. 이첩 인계서에 죄명 그리고 피혐의자 그리고 피혐의 내용 이런 거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저희 훈령상은 인지통보서로 넘기게 되어 있고요. 박정원 수사장님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인계서로 넘기셨습니다. 자, 인지통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건 인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사법원법이 바뀐 이유는 뭐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실 800-7000이 전화와서 7070이 전화와서 이 사건에 개입할까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개입을 한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7070으로부터 받고 이첩을 보류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 유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그런 전화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수사하는데 수사해서 내용 이 사건 인계서에 맞게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인지통보서에 맞게 보내서 죄명, 피혐의자, 피혐의 내용 다 적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전화를 해서 끼어들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넘기시죠 라고 할까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법을 저기 나와 있어요. 그 법을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둥 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게 바로 군사법원법 228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제가 이첩 보류시킨 겁니다. 자, 저 법에 의해서 이첩 보류시키면 법 위반이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다시 한번 묻겠어요. 800-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전화 세 번 받았죠. 8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 2일 날 받았죠. 받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전화 받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전화 내용 밝힐 수 없고 밝힐 다만 수 말씀드릴 없는 사람이 수 있는 것은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밝히세요. 대통령이 아주 급하게 12시 7분, 12시 43분, 그리고 12시 57분 전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 깜짝 놀라서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8월 2일 날 어디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아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을 통보해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이 전화한 게 다 밝혀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밝힐 수 없다.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선후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사 지시를 하고 이야기할게요. 인사 조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 내용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내가 타협했으면 박정훈 대령부터 그 광수대 그 모든 수사관들까지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불법하지 않게 하려고 이첩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첩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누가 시켰어요?
항명수괴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 받은 적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전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네.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간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간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 네,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쓰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그러면 본인 했던 거에 의하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깡통은 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김동현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하신 거예요? 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것을 이 사건을 발췌했는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김동혁 증인. 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위로 하세요.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괜히 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줍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요. 본인 생각은 충분히 앞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주의 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들어가세요. 네. 자, 행정실에서 신문이라고 써 왔어요. 행정실한테 따지세요. 네. 자, 다음은요. 박은정 의원님, 네, 신문해 주세요. 네, 조국혁 신당 박은정입니다. 어제 고 최수근 해병의 분향소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이해람 공군 중사의 빈소도 찾았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 준비 안 됐나요? 네.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최해병 순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희생으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첩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1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는 임성근 구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와 고 최수근 해병의 두 안타까운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VIP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관련 관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뉴스타파의 범죄 일람표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부당이득금은 23억 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수와 쩐주로
공고한 사임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이정필을 소개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고요. 이정호는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권오수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정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계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김규현 변호사의 17일 인터뷰를 보면 이정호 씨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결혼은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결혼도 시켜줬다고 하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공판 때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15억이라는 거금도 빌렸다고 하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어떻게 짐작이 가십니까? 네, 이종호 전 대표는 저하고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뭐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고 결혼도 시켜줬고 뭐 그때는 아기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따로 의심을 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종호 씨가 작년 9월 11일 한 통화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현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조원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삼부토건의 전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3부 토건의 접대를 받았다는 2021년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파주 운정지구, 2006년은 아주 오래된 일이죠. 파주 운정지구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무정스님이라는 역수리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을 성사시켜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 조남욱 무정스님 소개로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경제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종호의 말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과 자신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는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 운명 공동체로 우리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보입니다. 만일에 김규현 변호사님,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은 이 고 최혜병과 박정은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은 대령을 돕자, 최혜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뭐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인들이 다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장관 임명되실 때 인사검증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김정민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신원호 관련한 PPT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종호. 네, 다음에 하시죠. 네, 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이종섭 장관님. 예. 지난번에 증인 선서 거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증인 선서 했습니까? 그때에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그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발언 진술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네. 당당하게 진술을 하려고 선서를 한 겁니다. 네, 잘하셨고요.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또 보호장치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을 잘 바꿔 먹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임성근 증인도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혹시 선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기왕에 김규현 참고인도 증인 선서를 하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고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1분만 하세요, 그러면. 2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잘 아시죠? 예. 형사 절차에서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 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부재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마치 증언 거부하는 것을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 양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에게 이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은 그 권리 행사를 하셨지만 증언 거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마치 증언 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 거부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분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헌법적 권리가 마치 잘못된 행사인 양 국민들에게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도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7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 중에 반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만약 질문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7분을 받으셔서 필요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십시오. 방금 하신 내용은 의사 진행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증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임성근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거부를 하셔서 제가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김규현 참고인 같은 경우 증인으로 오후에 다시 전환할 예정이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사유를 봅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참고인 왜 손 드셨어요? 발언 때로 나오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거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의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서둘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고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저분은 제가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고 정당한 권리를 얻어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렇게 또 법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은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계훈 의원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 7월 31일 날 통화가 있었던 02-800-7070 이 전화 어디에 설치된 전화예요? 아는 바 없습니다. 모릅니까? 예예. 혹시 그날 11시에 있었던 외교 안교 안보 분야 수석 보좌관 회의 그 회의실에 설치된 전화는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정미 변호사님 좀 나와주실래요? 7월 31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 안보 분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가 진행 중 상황에 이 02-800-7070 유선 전화로 11시 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개인 휴대전화로 32초간 11시 43분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 개인 휴대전화로 휴대전화에 44초간 11시 53분에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 개인 휴대전화에 17초간 그리고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에 167초간 통화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림의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02-800-7070 번호는 결국 당시 회의장 유선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쭉 드려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모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법률비서관 장관까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 누가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외교안보 분야 회의에서 외교안보 관련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도 아닌 전혀 분야가 다른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복합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저는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번호에 대해서 외부 확인이 불가한 기밀사항이다.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또 오늘 주진우 의원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대통령 관계자들이 철벽 방어를 하는 이유도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02-800-7070 전화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 7070 전화는 그 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8월 2일 날 세 번의 통화에 대해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개의치 않고 인정을 하시는데 유독 7월 31일 날 통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유재은 국방관리관께 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월 2일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유재은 국방관리관이 김동혁 검찰단장이 그 당시 옆에 있어서 회의를 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김동혁 검찰단장한테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부탁할 이유가 없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네, 회의 석상에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회의 석상에서 제가 경보부한테 전화를 같이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회의 석상에는 누구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차관님이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단장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기획관리관이라는 그 직함이 있는 국방부 직원이 있습니다. 자, 네, 회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비슷비슷한 참모들인데 그 회의 주제를 신범철 차관이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네. 차관님이 불러서 갔고요. 맞죠? 차관님이 중간에 전화를 받고 이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그마치 8분 4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이석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이석은 아예 청에서 나가시는 거였고 그다음에 전화를 중간에 받으시긴 했는데 그럴 때는 4시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재은 국방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하고 8분 45초간 비록 4시라도 전화를 받았을지라도 받았네요. 아, 그거는 차관님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그러니까 통화 기록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재은 국방관리관이 경북경찰청하고 통화할 때 신범철 차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상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방금 거고요. 그렇게 거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이 왔다 갔다 하신 게 있어서 그러면 그 시간에 있었는지 경북경찰청의 기록 해수 문제를 신범철 차관, 유재용 국방관리관, 검찰단장, 계획관리실장이 모두 한꺼번에 협의해서 추진한 게 맞네요. 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회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저고요. 그다음에 그 회수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때 누교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 방법이 어떨까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단장하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심각한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특히 전현 의원의 상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고 분노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제165조는 회의장이나 회의장이 아닌 그 부근에서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166조 집이 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오전 법사위 앞에서의 행태는 다중에 의한 위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중에 의한 위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을 검토해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 같은 국회에서의 회의가 물리력, 폭력에 의해서 지장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법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의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